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목요일에 찾아오는 리뷰데스크의 헬리오스 신동진입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. KT 롤스터의 비디니 선수와 커즈 선수. 안녕하세요. KT 롤스터의 정글을 맡고 있는 커즈 문우찬입니다. 안녕하세요. KT 롤스터의 미드를 맡고 있는 비디디입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해 봐야 될 텐데 제가 잘 보고 듣고 판단해서 MVP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영상 바로 확인해 보시죠. 버스트가 되기에는 체력이 딱히 토비가 정도가 있다 보니까 발등이 수들입니다. 드리블이 되긴 됐어요. 드리블이 저 공격 드리블 뒤에 가야 돼. 드리블 드리블 때리는데 에이징이에요. KT 이렇게 순식간에 정리. 바로 난타에서 에이밍 선수의 프리딜이 좀 보였던 장면인데 상황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저희가 이제 후반 밸류가 좋거든요. 바로는 치는데 지금 보면 이제 피가 하나도 안 까이잖아요. 그렇죠. 저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는 거죠. 하지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두컴컴한 시야를 나오려면은 리스크를 져야 돼요. 이제 상대방은 드리블은 놓으려 했지만 여기서 또 이제 세주아니가 뒤에 공을 던져줌으로써 다 솔로가 걸려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한타를 쉽게 이겼죠. 말한 그 리스크가 없는 그런 판단. 결국에 세주안이 아이템 때문 아닌가요? 영업 비밀인데 네, 세주가 아이템 선택이 정말 좋았죠. 이제 저희가 이 장면뿐만 아니라 좀 더 어필할 만한 장면이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즈가 위로 가는 거를 봤고 이렇게 루시안 2대1인데도 아 이거는 내가 2대5 볼 수 있겠다. 피 빼주거나 스펠을 뺄 수 있겠다. 카자딘 빨리 카자딘 빨리 와! 해가지고 제가 먼저 싸움을 걸었죠. 그래서 이제 피도 빼고 궁에 유미 궁에 에다가 이제 정화 이런 거 다 빼가지고 저희 바텀도 더 편해지고 바텀의 주도권이 또 위드에 영향이 가고 순환이 되었다. 네. 잘했죠? 잘했는데 네. 당연히 해줘야 될 플레이랄까? 아하! 정글러로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플레이였다. 그렇죠, 이제 카사딘 키우면 게임 이기니까. 아. 잘했죠 이제. 잘 큰 장면, 잘 커서 캐리한 장면 혹시 볼 수 있을까요? 크기만 해도 상대한테 압박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뭐 계속 약간 옆 포지션 잡은 거? 이것도 당연히 해줘야 될 플레이라서 사실 한 게 없습니다. 보성이가 항상 뭐 당연히 해야 되는 플레이다, 당연히 해야 되는 플레이다 하는데 네. 당연하지만 이렇게 잘 사이드에 가서 있어줬을 때 저와 함께 이제 합작. 카자린이 피를 사실 이만큼 깎일 수 있었던 건데 세주아니가 먼저 앞에서 맞아줌으로써 카자린이 더욱더 날고기는 것이죠. 근데 또 들어보니까 그 말이 틀리지가 않네요. 아 오늘 사실 근데 챔피언들이 할 게 별로 없지 않았나. 그러면은 다음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쵸. 아지르 한 판 봐야죠 또. BDD의 100번째 아지르. 뭐 탑조 포탑이! 네. 포탑 없으면 다음은요? 그 젠지도 밀려나죠? 근데 아이언 탄대가 되면서! 자 이러면 KT! 이겨! 열차 출발합니다! 꽉 잡아! 롤러코스터 올라간다! 이 장면을 보고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저희가 좀 치고받고 하다가 지금도 아래 이 테이프를 보면은 저희가 조금 밀리고 있었어요. 계속 운영적인 단계에서. 네. 뭐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? 살짝 쳐져지고 있었는데 뒤에서 못 오게 세주아니가 여기서 위치를 잡아주고 앞에서 타워를 공격하는데 하람이가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걸어야 돼, 지금 걸자, 완전 좋아 라고 했어요. 아 지금인가? 그럼 저는 이제 그냥 아 나 하람이 믿으니까 Q궁 던져야겠다 해서 이제 한타가 시작되었고 딜러들이 또 딜을 잘 넣어서 이겼습니다. 대승을 했다. 저는 이거 말고 네? 오! 근데 라인전 자체가 좀 괜찮게 풀리고 있었거든요. 네. CS 차이 좀 내면서 아 이때 너의 탈압박으로 인해 쉽게 먹었다?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전령 타이밍 때 사이리 어쨌든 저희 궁극기 뺏을 게 되게 맛있잖아요. 근데 이제 미드에서 주도권 잡고 사일러스 전령 나오기 이제 불편하잖아요 저 피로. 그쵸. 그래서 이제 전령을 먹고 깔끔하게 빠지는 이 장면이랄까? 뭔가 더 필살기 없나요? 아 필살기요? 여기서 이제 싸움이 열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토스 느낌이 와요. 뭔가 저는 아지르 할 때 상대팀이 보통 한 곳으로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뭐 느낌 온다 했는데 저희 팀원들 딜 잘해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빠질 수 있었는데 이제 각이 나와서 뭐 이거는 저는 해야 되는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해야 하는 플레이. 어? 뭐 할 말이 네. 쿠 선수 있으신가요? 일단은 사실 전령 스틸. 전령 스틸이 엄청 컸습니다. 그쵸. 이게 정말 한 게 없어 보이지만 세주아니가 계속 여기서 제가 앞장서줬기 때문에 저희 팀원이 조금씩 제리도 오른쪽으로 편하게 올 수 있었고 막상 보니 그저 그렇네요. 아.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가 생각한 이번 주 KT의 MVP는 커즈 선수입니다. 와.
혹시 좀 예상을 하셨나요? 사실 좀 POG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네. 한 번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살짝 그냥 위로해줄까? 하고 주는 게 아닐까? 아닙니다. 이거는 정확히 제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잘한 부분 찝고 하는 거예요. 절대 그런 정으로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.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. 역시 이제 라이너는 어쨌든 라인전 잘하면 이제 기본은 먹고 들어가거든요. 살짝 라이너 감수성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. 알겠습니다. 두 분 소감 듣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? 강동전 전까지는 뭔가 조금 팀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서로 진짜 더욱더 끈끈해지고 이기기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나오게 돼요. 너무 기뻐요. 저희 지금 기세가 좋은데 남은 경기도 다 이겨가지고 연승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선수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 안녕!